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BT 논리 9. 6, 7, 8. 논리 왜 안 해? 논리 난 열렸는데 함께 토론을 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랜만이야. 저희가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전하시네요 정말. 야, 시즌3 내내 텐션 없고 좋아요. 네. 아 정말 그대로 일정을 요즘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결같고 좋네요. 네. 시즌3 네. 정도 되시면 조금 네. 노련할 만도 한데 근데 약간 많이 실력이 주셨는데 오히려 2때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행 능력이 원우님도 굉장히 그 원우님도 부담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전혀 안 가지는데요? 네? 안 가진다면 축하드려요. 사실 이렇게 시즌3까지 잠깐만 호시 씨 얘기하라고 안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시즌3까지 온다는 거 아 네 조슈아 씨? 아니요 조슈아 씨 얘기하시는 타이밍이에요. Meanwhile 마지막으로 호시 씨 아 이렇게 시즌3를 알렸죠?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번에는 토론 주제를 미리 공개했죠.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는 거의 없는 사람 정도였어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었어요. 사람을 없애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번 네 그중 몇 가지를 추려서 각 팀에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웠어. 자 그게 우리 형은 아직까지 살아남지 않았다는 건 그거 한창이었어. 오리지널 없나요? 자 거수로 팀을 정해볼까요? 저 사실 이거를 그 투표를 하는 걸 봤어요. 나도 봤어, 캐릭터한테. 나도 난 그래서 이게 아, 이건지 진짜? 모르고 아니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걸 투표를 한다. 아니 변태 아니야? 나 무슨 갑자기 야 뭐 거들하기에서 물러온다고. 아니, 나도 이거 그게 이거였구나. 아 목말라. 야 잠깐만 이따가. 유기 씨 그건 나중에 배치해 주세요. 아 미리 하지 마요. 아 승엽 씨. 네. 요즘 인스타 팔로우 좀 그렇죠. 좀 부진합니다. 이때 뭐라 하죠? 달달한 카라멜 팝콘을 먹으면 자상해지고 그렇. 다정해지고 다양한 매력이 생기면서 인스타 팔로우 수가 팀 바꿔도 될까요? 제가 한번 아직 저희 차례인데 저희 안 끝났어요. 아까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앉으시죠. 달콤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콤달콤이란 게 있죠? 넥타이가 노란데 셔츠가 하얘요.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뭐 아니요, 저희 들어주려 했는데 끝났나요? 우리가 길을 눌러? 저는 영화를 볼 때 길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아직 남았다고요. 오늘 잘 안 풀리네요. 잘 안 풀리네요. 좋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지구가 지금 약해지니까 저희가 화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 잠깐만요. 커피 내려놓고 마실까요? 자, 제 타이밍에 혹시 거는 맨날 잘 이러. 여러분 지구가 지금 약해지니까 저희가 화성으로 떠나고 화성으로 매년 이런 것이 지금 어, 너 같은 팀이었구나. 둘 셋이었어. 너 날이 안 나왔나 봐. 네. 지구가 약해진다. 그게 당신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방송 기대해도 되나? 안 해요. 안 기대할 것 같아. 나 이 방송 안 기다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재판장님. 저 사회자인데요. 재판장이 사회자.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땅이란 건 한정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단독주택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저는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긍정 플러스 긍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긍정? 부정이죠.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 네. 당분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분과 당분이 만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의 짝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서 공개를 하신다고요? 여기서? 네? 네? 자, 뭐 제대로? 네, 영화, 영화관을 씨, 네요. 고소한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그럼 고소공포증 있는 거 거짓말이네요. 어, 고소공포증이 없는 거네요. 반박하겠습니다. 민규 형, 우리 나랑 어제 번점프 했잖아. 기억 안 나? 번지점프 편에 김민규 겁먹은 짤을 하이라이트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와, 두 개, 와. 와. 반박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고잉 세븐틴 스카이 다이빙 편에서 민규는 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에스쿠스 씨, 반박할게요. 네. 당신, 예. 캐러멜 TV죠. 네. 당신 캐멀 아닙니까? 그래서 캐러멜 TV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알았어요. 아니, 그 어떤 카라멜 팝콘을 먹어도 무조건 손으로 먹잖아요. 그 미각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한다고요.
왜요?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제가 아니 왜,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말할 게 많나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소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자, 헤헤 소 소 고! 고 소!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소 소고! 고소한 맛에 짠맛도 있습니다. 짭짤고소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짠돌이 됩니다. 짠돌이 같은 소리 하네? 자, 준씨 얘기해주세요. 이거 보세요. 캐러멜. 자, 캐러멜. 이거는 오, 뭐예요? 캐러멜. 캐러멜. 야, 이길 수가 없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강적이다. 여러분, 안 좋아요? 이걸 안 좋아한다고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세다. 와. 박수! 이제 1년당 2억 명 중에서 캐러들 과연 몇 명 있지? 오, 든든해, 든든해. 생각했어. 너무 많죠. 굉장히 많죠. 지구에서 혼자 할 거야? 캐러도 다 화성 가는데? 캐러들이 왜 다 화성 가죠? 아, 혼자 남겠다 그랬잖아. 화성 가서 캐러들과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치. 사인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자, 맞죠? 지구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만질 수 없고, 그렇게 할 거야? 아, 나 계속 문준이랑 앉지 말래. 아, 좋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기 준 거야. 근데 자, 그치, 그치. 그 오리지널을, 어떻게 보면 옷. 아니, 듣고 있어요. 아, 이거 당당하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실패입니다. 오스테르 피테쿠스? 오스테, 뭐라고요? 뭐라고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맘대로 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디노 씨 화성에 모시고 싶지 않아요. 준이 외계인일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까? 했었어. 했었어? 했었다고. 력이 없는 상태로 화성을 가게 되면 화성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화성에 가신 분들은 그냥 다 네? 골가닥 하시는 거예요. 전기줄 있어요? 와이파이 돼요? 승관이 와이파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형 잘하는 거. 화성 가면 와이파이도 안 돼요? 없어요. 거기는 화이파이가 있어요. 화이파이. 화이파이. 화이파이라고 저 챙겼어요. 근데 왜 지구는 왜 와이파이죠? 지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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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so serious? 민규 씨 집이 있나요? 있습니다. 집에? 없죠. 있다니까요. 화성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까? 자산이 얼만데? 아, 자산가구나. 너무 많습니다. 그거 내가 가져야겠다. 화성으로 가. 자, 주씨 얘기해 주세요. 고향을 버리고 화성을 가실 거라고요? 와, 버린다고. 아, 나는 익산 못 버려. 야, 되게 웃긴 게 하나 걸리면 야! 지금 하나하나가 손 뭐로 가요? SRT. 왜냐면 이미 저희는 화성을 갔다 온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좋습니다. 민주 아세요? 들어봐봐요. 한번 들어봐줘 봐. 한번 들어봐줘. 미국의 유명한 가수 브루노 마스 아시죠? 알죠? 화성이 영어로 뭐죠? 마스. 마스입니다. 이미 화성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지구에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성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 화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제 아는 지인이 살고 있어요. 이건 진짜 말 안 할래도 희망을 잃어버릴까봐 지구가 곧 멸망합니다. 그건 망한.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데요? 이건 고3차 각인데, 이건. 아니, 고3차 먹기 싫어요. 단지 유튜브 컨텐츠 하나 때문에 지구 멸망론을 펼치신다고요.